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군산 야미도항에서 문어 잡으러 배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이고요. 열한물입니다. 문어 잡기는 물이 좀 빠르지만 야간에 문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야간 문어 출자 나왔습니다. 여기는 야미도항에서 한 30분 배 타고 나온 말도 근처입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우연 중간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늦게 타가지고 남아있는 자리 아무데나 잡았습니다. 채비는 드랭력 좋은 베이트릴입니다. 합사 3호가 맞고요. 낚싯대는 문어 전용 낚싯대입니다. 네, 경질대입니다. 그리고 40호 봉돌에 제일 센 왕눈이 3개 달았습니다. 1호 도로에. 채비 단순하게 했습니다.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어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이 거칠면 앞에 놓고요. 봉돌 거칠지 않으면 얹어서 잡겠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시야를 괜찮네. 천천히 감아줍니다. 천천히 유격만 안 주면 됩니다. 아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유, 떨어지네. 아이씨. 아이씨. 아이. 컸는데. 같이 봐라. 오, 좋다. 어, 붙으면 한 번. 아이고, 아이고, 떨어지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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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떨어지네. 아이, 다 올라서.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휴, 살짝 살짝.
들어요, 같이. 같이 들어요. 예. 아이고, 하나 살짝 걸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내가 뜰지 준비하고 예. 그렇죠. 날이 좋네. 날 좋네. 예. 한 1.5km. 1.5km야? 한 마리, 두 마리째입니다. 아이고. 됐어요. 오늘 제가 잡은 조카입니다. 세 번 입질 받아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한 마리는 시알이 좀 좋으네요. 야간에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그래도 시원한 데서 문어 낚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야간 문어 낚시로 잡은 문어 가지고 문어 부드럽게 삶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어 먼저 내장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부분부터 잘라내고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내거든요. 아이고. 네, 내장 빼내고요. 시켜냈네요. 그리고 이거 끈적끈적한 거 있거든요. 이거 소금을 하나 좀 좀 넣고 소금 넣어서 뿌려서 이게 문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것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씻어줍니다. 빨판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내장이 있던 부위도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문어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거 문어 부드럽게 삶으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좀 예. 물 조금 넣고요. 물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물 조금 넣고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네. 그리고 소주 조금 넣고 식초 조금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어를 다리부터 먼저 이게 이 다리가 두꺼운 부분이 이 앞쪽보다는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라줘야 돼. 잘라줘서 좀 익을 수 있게끔. 입도 좀 빼내고요. 그렇게 하고. 다리부터 먼저 이렇게 먼저 익을 수 있게끔. 이건 문어 조그마하니까 잘라줄 필요 없이 같이 넣겠습니다. 오히려 물 많이 안 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문어 이거 이렇게 부드럽게 삶으면서 물이 나와요. 어느 정도 익었죠. 색깔이 변하죠.
이제 조금 지나면 이렇게 김이 쫙 올라옵니다. 조금 더 골고루 익히면서 김이 쫙 올라올 때 자, 김이 많이 끌어올리죠. 쭉 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부글부글 전체적으로. 자, 지금부터 뚜껑 닫고 딱 2분 기다리겠습니다. 예, 딱 2분 됐습니다. 2분 됐죠. 끄고 예. 그 다음에 찬물에 얼음물에 바르면서 식으면 얼음입니다. 예. 식히면 부드러워집니다.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아, 잘 익었네. 예, 아주 문어 부드럽게 삶아졌습니다. 칼로 잘라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가위로 뚝뚝 잘라서 간편하게 부드럽습니다. 초장 찍어 먹어도 되고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기름장에 찍어 먹겠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문어 낚시를 가서 문어 1.5kg짜리 한 마리하고 두 마리 잡아왔습니다. 문어를 어떻게 씻어서 부드럽게 삶는지 거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